한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양측 협의로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호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통 분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